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j s s i w I'm your j s s i w host Jun. 자 선생님 주 선생님이에요. 우리 계속 영어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시간을 만나다 number f o u 예요 오늘 어떤 시간과 만날지 궁금하죠?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그 전에 우리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한 번씩 했었는데 시간과 시제 시간을 일정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게 시제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키가 뭐다? 동사의 변화라고 했었어요. 동사는 또한 영어의 팔품사 중에 유일하게 시간을 나타낼 수 있고 자기를 변신하는 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의 변화로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12 시제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많이 고생했죠. 과거 동사 변화 배우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편안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 시간의 바가 있고요.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만난 게 단순 현재였고요. 두 번째 진행형에 대해서 말해 봤어요. 배워봤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많은 동사들을 둘러싸여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과거를 배웠죠. 단순 과거, simple past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지만, 현재에도 진행형이 있듯이, 과거에도 무언가 일이 일정 시간 계속 진행됐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선생님이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었다 라는 사실만 말하면 단순각으로 말하면 되지만, 아, 그 시간에 너뭐 했어? 라고 물었을 때, 아, 나그 시간에 점심 먹고 있었어. 라고 진행형으로 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그냥 땅! 일이 끝난 과거가 아니라, 일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현재에도 진행형이 있듯이 과거에도 진행형이 있어요. 그러면 진행형은 언제 쓰냐? 과거에 어떤 일이 진행 중이고 무언가 일이 일정 시간 지속되고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해석은 뭐+ 뭐 하고 있었다. 뭐+ 뭐 하는 중이었다. 현재에 내가 말을 하고 있다가 과거에는 말을 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진행형의 기본 형태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비동사의 동사, 원형, ing 붙이는 게 진행형의 기본 form이었는데, 과거니까 비동사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과거로 변해야 되죠? 과거형 비동사는 딱두 개, 뭐 있었어요? was, 그리고 were 있었죠. 그래서 이 비동사는 여전히 인칭과 수에 따라서 w a s 냐 월를쓸 거냐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뭐에 워즈 쓰고 뭐에월를 쓰는지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알잖아요. 이렇게 눈 감아도 이제 할수 있을 텐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진행형의 기본 formant was was나 were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늘 등장하는 아이 있죠. <laughs> 이렇게 등장하는 애 누구 있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형 그러니까 단순 과거와 진행 과거를 비교해 볼게요. 단순 과거는 언제 썼었어요?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사용을 했고, 호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단순 과거 시제를 썼었어요. 그래서 he was in my class last year. 그는 나와 같은 반이었어. 언제? last year. 작년에 나와 같은 반이었어.가 단순 과거죠. 왜? 걔가 우리 반이었어. 이거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Ellie sat next to me in the last art class. 엘리는 앉았어. next to me. 내 옆에 앉았어. 언제? in the last art class. 지난 미술 시간에 엘리가 내 옆에 앉았었대요. 과거에 끝난 동작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우리 뭐, 에디슨 얘기도 했었고, 아,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라고 했었죠? 31강을 참조하세요. 자, 그래서 과거 진행형은 그럼 언제 쓰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일정 시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snowing for two hours.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물어봤겠죠 어, 어제 날씨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it was snowing 비 눈이 내렸어 비 아니죠 눈이 왔어 for two hours 두 시간 동안 계속 눈이 왔어 이런 얘기예요 두 시간 동안은 눈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었단 얘기죠 자 i was playing soccer yesterday 너 어제 뭐 했어 그랬더니 i was playing soccer yesterday. 나, 엄마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나, 안 받았나 봐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요 녀석 너 뭐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I was playing soccer yesterday. 어, 저 그, 어제 그 시간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 전화, 아니, 축구하고 있었어요,죠? <laughs> 축구하고 있었어요? 라고 답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무슨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진행 시제로 말을 하면 되는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과거 진행은 was not work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를 기본 형태로 쓴다 라고 했었고, 아, look at this picture. 여기 이 사진 보여요? 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자, 누군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아, 닉이네요. 이 친구는 닉이에요. 그리고 last night at 8pm. 8시에 이 상태였대요. 지난밤 8시, 저녁 8시 닉의 상태를 여기에 <laughs>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Nick은 뭘 하고 있어요? He was studying. 자, 지금은 8시지만 사실 공부를 하는 행위는 그 전에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우리 몰라요. 이제 8시 이 순간에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었어?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He was studying. 그는 공부했어. 그니까 was가 됐죠. is의 과거. 그리고 study에 ing 붙여서 studying. ing 붙이는 방법은 현재 진행형에서 우리 다 배웠어요. 그래서 studying 이렇게 붙이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은 공부 안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말해요? He was not playing games. 그는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이런 얘기죠. 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게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비동사를 부정문 만드는 법은 비동사에 낫을 붙이는 거였고, 여기에도 그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지만, 뒤에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부정문을 만들든, 의문문을 만들든, 시제가 변하든,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비동사 모양이 변하든, 다 뭐가 한다 그랬어요? 비동사가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부정문은 was not playing games 해서 was에 not을 붙였고, 의문문은 요거 어떻게? 앞으로. 그래서 was he singing? 그가 노래를 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요? 이 그림에 따르면 우리는 no, he wasn't 라고 답을 해야 되죠. 아니, 그는 노래하고 있지 않았는데 공부하고 있었어.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yes, he was. was로 물어봤으니, was로 답하면 되고요. he가 들어갔으니, he를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은 뭐예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과거에 그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죠. 그건 어떻게? What was Nick doing? 닉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문사 맨 앞에 오고요. 그리고, was he doing? 하러 진행형 시제를 의문문으로 바꿔서 의문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이해 잘 됐죠? 현재 진행형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대신에 비동사가 과거 시제로 변형이 됐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즐거운 액티비티를 준비했어요. Let's take a look at this picture. What can you see here? Uh, there is a girl, there is a boy. I think they are where? 어디에 있어요? 이 친구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자친구의 일기를 훔쳐볼까요? My diary. 오, 일기를 썼어요. I went to the ocean with my friend. 나는, 자, 고우의 과거였죠. 나는 갔어요. 어디에? To the ocean. 바다에 갔어요. With my friend. 친구와 바다에 갔대요. We were diving. 아, 이 시제는 이건 단순 과거. 이거는 과거 진행형. 우리는 we니까 were 왔고, 그다음에 diving. diving 하면 이렇게 바다에 잠수하는 거 말하는 거죠. Diving for an hour. 아한 시간 동안 잠수를 했대요. 다이빙을 했대요. Then 그리고 나서 we had dinner. 그리고 저녁을 먹고 it was fun. 재밌었어. 이런 얘기죠. 다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된 다이빙 같은 경우는 과거 진행형을 썼어요. 아이 내용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my diary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질문을 할 거예요. 자 볼까요? What were they doing?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They니까 were 왔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답은 they were diving in the ocean. 그들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They were diving in the ocean. 왜? 진행형으로 물었으니까 진행형으로 답한 거예요. 그리고 they weren't.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not 붙여서 they weren't dancing. 그들은 춤추고 있지는 않았어. 이런 얘기죠. 자, were they happy? 그들은 행복했나요? 여자친구는 여기 it was fun! 이라고 적었어요. 재밌었어! 이랬으니까 were they happy? yes, they were. 라고 답하면 되죠. were로 물어봤으니까 were 사용하고요. 만약에 아니 그들은 퇴피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no they weren't 라고 하면 되겠어요. 과거진행형 어렵지 않죠. 현재진행형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만났던 시제고 과거진행형은 현재진행형에서 비동사만 과거로 쇽 바꿔주면 돼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